안녕하세요. 저는 NED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우 소장입니다. NED 건축사 사무소는 니드라는 거를 하나씩 이니셜을 따서 만든 사무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건축가가 요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건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공간을 구현하는 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설립하게 된 사무실이고요. 한 10년 정도 동안 여러 제가 생각하는 중요 어떤 프로그램들, 도시공간의 어떤 공간적으로 좀 다양한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상업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좀 구축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서울시랑 협업해서 했던 을지로 연구라든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이 있어서 동대문 시장 일대 리서치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 도시기획 분야에서 8년 좀 넘게 재직하다가 7월에 스튜디오 이화리를 오픈해 현장 실무로 돌아온 도시기획가 이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솔토 건축에서 저희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건축가 조남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건축가협회의 부회장과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토도 아키텍츠라고 하는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최진석입니다. 네, 제가 봤던 프로젝트들 중에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그 사이악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던 그 리싱킹 하이트 그 프로젝트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어떤 팽창의 시대 그리고 뭐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만들어졌던 단순 반복된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 그 타워 프로토타입을 지금 현재의 어떤 수렴의 시대 아니면은 뭐그 글로벌 리스크라든지 그런 경제 위기, 팬데믹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게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사실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모순점 같은 게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건축은 사실 건축가는 현대 건축, 뭐 근대 건축 들어오면서 도시를 통제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아니면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어떤 여러 제안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태생적으로 그게 구현돼서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무겁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사회의 변화를 저지하는 것 같은 그런 잠재력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어떤 작동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 또한 그 건축의 한계, 건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그 모순점을 막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차디츠 교수님, 그리고 만페르디니 학장님, 마테우 교수님, 그리고 그들의 동료분들이 도시 회복력이라는 주제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나 활동 내용들을 소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또는 그 미래의 위기를 개개인이 겪을 수 있는 지점부터 도시로의 지점까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차디츠 교수님의 난민 피난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막이 없어진 개인들 간에 또다시 거듭되는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최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긴 피난처라는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도쿄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좀더 스케일이 커지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도시 위기를 예견하고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 그러니까 팽창과 범위 확장, 팽창이라는 그 밀도와 팽창이라는 패러다임에서
한 번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고밀과 팽창이 예전엔 답이었지만 지금이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다 해서 이거를 어떠한 점밀이나 수축의 패러다임으로 갑작스럽게 전환한다는 거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공실이라든지 공가 그리고 노유지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점진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와 일부 궤를 같이 해서 사회적 약자와 공실에 대한 프로젝트를 사이아크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고층 건물의 공실 활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건 예측이 어려운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경직된 체계와 구조의 건축이 아닌 가변성을 염두에 둔 건축과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우는 부분이었어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 위기를 어떤 긍정적인 결과로 극복할 수 있게 이끄는 실험적인 건축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 점 또한 굉장히 경이로웠고요. 이어진 마태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동료들이 도시 회복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가지 관점, 그러니까 건축, 사회 참여, 젠더, 그리고 도시 미래 이렇게 다면적으로 접근해가는 대화와 스케치들이 많은 영감을 주더라고요. 앞선 두 연사의 소개 내용도 다 담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인공적인 건조물이 자연 환경의 일부를 그 자리를 뺏으니 그로 인해 자연의 양생도 함께 책임지고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건조 환경에 들어온 이용자로서의 사람이 어떻게 적응할지도 고려하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참 숙제처럼 기억되더라고요. 뭐 특정 팀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잠시 지나가는 어떤 재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미래가 압축돼서 순간 이동해 온 것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이 공통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제 메이지 대학 같은 경우는 일본이 향후 50년에 걸쳐서 거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현재에도 지금 전국의 6천만 가구 중에서 800만 가구가 공가, 즉 비어있는 집이라는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그 연구와 제안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소위 이제 축소도시, 쉐링킹 시티의 하나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미국의 사이아 같은 경우도 LA 다운타운의 오피스가 거의 한 20% 정도가 공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이즈 빌딩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그걸 이렇게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특별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헬리콥이 설계한 소위 US뱅크 타워 가 일반 부동산 회사의 판례였다고 얘기하고 또 그걸 전제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오피스 중심의 건물을 또 자본이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체하고 재구축해서 자본의 독점이 아닌 어떤 시민들이 공유하고 또 자연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생태계와 공유하는 시설로 변환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데 선진 많은 도시들이 점차 축소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에서 비어가는 건축 공간들이 제법 생겨날 것이고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이제 새롭게 자연과 인간과 건축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기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저희한테 이제 링크로 보내주신 게 세 프로젝트였거든요. 하나는 그 도쿄에 있는 메이지 대학교고, 하나는 LA에 있는 사이학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알리칸테에 있는 학교였었는데, 사실 저는 뭐 세 개의 얘기들이 되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이라기보다 도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의외로 되게 도시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경이라는 도시도 다르고 알리칸테라는 도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학이 있는 LA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핵,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거리도 되게 다르다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역성이란 문제가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게 나눠져 있는 그 느낌들이 나쁘진 않구나. 아직도 사실은 유효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관점이 좀 저는 좀 더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상황하고 조금 더 비슷한 게 동경의 상황이 한국의 고민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렇게 밖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도심이 공동화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 서울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는 그 스트럭처라든가 뭐 어떤 그런 모든 인프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은 서울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서 좀 흥미로웠어요. 그거.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축의 한계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복력이라는 게 어떤 안 좋은 도시 상황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회복력이지만, 급격하게 뭔가 변화하는, 막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다시 그 속도를 늦추는 것도 일종의 회복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급격하게 뭔가가 변화할 때 그게 사회적으로는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런데 건축은 일단 지어지는 순간 그런 변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쉘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DDP가 만들어진 이전에 있었던 동대문 운동장이 예전에 청계천을 개발할 당시에 그 청계천에서 밀려났던 그런 그 노점상들, 그 노점상들이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서 쓰여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도시 속에서 거대 구조물, 그러니까 건축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졌을 때 거기에 들어간 자본의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부수고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 그것 이상의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대 구조물들은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거를 리디벨로핑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일종의 그런 항상성을 띨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회 속에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쉘터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가까운 동대문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뭐 거평프레아 같은 것도 그 초기에 건축가가 예측했던 그런 방향대로 사회가 변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을 때 그 일종의 디폴트 컨디션을 갖게 되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 비워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거나, 근데 그런 그 변화에 저항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는 회복력, 그러니까 그 회복한다는 것이 일종의 좀 여유를 만들어주는, 막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조금의 숨통을 열어주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그 안에 잠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 자본주의의 총화로 탄생한 어떤 건축의 공간이 그런 회복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디폴트 컨디션에 빠졌을 때 그런 역할을 반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띄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그러니까 막 팽창하는 시대가 아닌 지금 수렴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거대 구조물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생산했던 거대 구조물들이
어떻게 그런 다른 용도로 다시 재사용될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갭을 만들어내고 또 채우고 변화에 적응도 하지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가들이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사실 건축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본의 힘이 너무 세요. 네. 그리고 그 건축주들이나 아니면은 그 요구사항들도 너무 정확하게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 가격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측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너무 쉽게 바뀌고 그러면은 또 금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다시 뭔가 새로운 거를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된 캐릭터를 되게 부각시키는 전략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공간이 전혀 다른 데선 보기 힘든 어떤 캐릭터를 담고 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그게 이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그 공간을 보고 그거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마치 결혼하듯이, 사귀듯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새로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언젠가는. 지금은 이 프로그램으로 쓰이지만 다음번에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쓰이더라도 이 캐릭터가 너무 분명할 경우에는 그게 발견됐을 때는 전혀 다른 폭발력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데 되게 주력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쉽게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저 또한 좀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하자면 도시회복력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갖는 힘,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선 회복력을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복원력과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우선 유기체가 갖는 능력 중 하나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드물게 금속이나 합성 섬유가 무기체의 훼손이 복구되는 걸 복원력이라고 보통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확실히 회복력과 구분해서 어휘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측면에서 복원력이 본래의 모양이나 상태로 최대한 가깝게 돌아가는 힘을 말한다고 한다면 회복력은 원래의 상태나 상태로 돌아가거나 가까워지는 것 외에 그것 말고도 다른 형태나 상태로 업그레이드 되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이 지점에서 회복력과 그 복원력을 더 구별하는 게 있는데 그 생활 기능을 구분하는 명칭으로서 유기체와 무기체를 구분을 하잖아요. 생활 기능이 있냐 없냐로. 그랬을 때 치유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거는 유기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다시 도시 회복력을 보자면 도시가 무기체가 아닌 유기체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첫째가 도시가 그만큼 움직이고 생장하는 유기체처럼 복잡하고 복합적인 층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나일 거고 두 번째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밀도 높은 사람들의 집합체 그 자체를 곧 도시로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기인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위기나 재난에 맞서 대비하는 유기적인 도시의 회복력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이 아닐까라고 결론 지었어요. 네,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 소위 이제 전염병을 여러 번 거쳤고 그 전염병은 우리한테 이렇게 심각한 위험이 되곤 했지만 늘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생명력으로 회복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14세기 흑사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신에 대한 기도보다 사실은 위생 또는 방역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위 신권에서 왕권으로 소위 이제 권력 이행의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위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이행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또 발전하고 또 도시와 사회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면적이기도 하고 복합적이기도 한데,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마치 이제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감기를 앓는다든지 한다면 아마 이제 좀 쉬고 약을 먹고 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거일 텐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태도로 인해서 몸을 망쳤다면 우리가 어떤 단기간에 어떤 치료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바꿔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회복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코비드-19 상황은 부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건축과 도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동안은 그 어떤 인류가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문명을 이루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자연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들과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건축과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사실 회복력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시작점이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라는 사실인데, 그 관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사실은 저는 되게 좀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 아까 제도시에서도 똑같이 알리칸테는 약간 되게 자연의 상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동경의 상황은 사실은 쌓여있는 도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였고, LA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시작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사실은 회복력에 대한 얘기의 가장 큰 부분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팬데믹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템포러리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되게 긴 역사에서 사실은 뭐 패스트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아마 최초로 그러니까 테러가 중계된 사건이 9.11 사건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아마 전쟁을 중계한 게 걸프전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염병을 최초로 TV에서 중계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과장된 상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회복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시적 현상에 대한 문제보다 그러니까 동경과 서울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장기적인 어떤 누적 상황에서의 이 도시가 새로 생겼다가 죽었다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더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의 작업은 조금 더 물리적인 데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의 관심거리 중에 회복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쓰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회복력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리노베이션하는 현상설계 당선이 됐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사실은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지하수가 들어오는 상황을 펌핑을 해서 전시장으로 꾸미는 게 사실은 약간 목표였었는데, 저희는 거꾸로 이 물을 계속 펌핑해서 보내는 것보다 약간 밖으로 흘려보내서 새로운 수공, 그러니까 새로운 경관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거를 역사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제가 생각하는 회복력에 대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60년 기간 동안에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여러 다양한 레이어들이 이렇게 적층돼 있고 상당히 다이나믹해 보이는 환경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각각의 단위 공간들은 상당히 모노톤의 획일화된 높이, 폭, 그리고 가장 경제적이고 양적인 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에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겠고 상업 공간이나 오피스 건물들도 어떤 다양한 볼륨적인 다양성을 갖지를 못하고 되게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유심히 봤던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아파트 건물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도대체 어떻게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인가?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된 것인가? 아니면은 혹시 화장실 같은 환기구를 통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예전에는 너무나 편안하고 재산 증식의 수단이고 좋은 집이었던 공간이 일순간에 그 공포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거 혹시나 바이러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호되지 않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집합돼 있고 뭔가 그 모노톤으로 만들어진 그런 환경이 사실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되면은 일순간에 아주 리스키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게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 여러 환경들이 그런 모노톤의 풍경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어떻게 다양성 있는 공간으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시작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은 그 공공공간, 특히나 오픈 스페이스에 좀 중심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선 더더군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일부 전문가들은 뭐 이미 예측했던 바일 수는 있으나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년, 2년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를 말하는 만성적인 위기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 사실 발견되었지만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무시되거나 아니면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 갑작스럽게 팡 하고 재난으로 그러니까 급성 위기 생기게 되는데 이런 급성으로 일어난 위기가 회복과 재난 사이에서 이게 재난으로 계속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는 만성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만성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갖는 대처 능력 중 하나가 주변의 개선들을 통해서 적응이라는 행위를 발동을 시켜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등이 급증했던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그 내밀한 휴식 공간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생활 회복을 스스로 구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거 공간에 대한 개인의 자발성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는 데 비해서 당장 한 발자국 내 집 앞에 대한 그 내 집 앞 길거리에 대한 나의 자발성은 굉장히 온도차가 크거든요. 뭐 길, 광장, 공원 같은 그런 모든 공간이 모두의 공간이면서도 어느 누구의 공간도 아닌 공공공간의 패러독스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개별적인 보호막인 사적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의 회복이 빨리 진행되는 데 비해서 공공공간에서는 현재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들어온다거나.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사적 공간에서의 회복이 공공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이 된다면 삶의 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주관만 들여다본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안에서보다는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이 훨씬 많아요. 외부 공간에는 따뜻한 햇빛도 있고 환기되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가벼운 만남도 있고 그리고 보행, 산책들도 할 수 있고 사실 자연스러운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증대됐으면 하는 게 있어요. 당장에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나 예산 투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좀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공공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일본의 건축가 구마겐고가 쓴 책이 생각나는데요. 소위 이제 약한 건축이라는 책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점선면이라는 책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약한 건축의 원 제목이 지는 건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번역하면서 약한 건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는 건축?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소위 이제 구마겐고는 소위 이제 이 발전 위주의 근대 산업 사회를 대표하는 게 콘크리트 건축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무와 돌 같은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 뭐 이런 약한 지능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능 건축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이게 산업 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축의 주제의 한 축을 구마가 선점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목조 건축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해왔는데, 그렇게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대면 하는 방식으로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코비드19 상황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건 물론 이제 어떤 형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어떤 재료,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생태계를 보존하는 어떤 건축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전제로 생각할 때 이런 소위 이제 목조 건축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한 연구와 작업을 좀 지속하려고 하고 저희 사무실 내부에 이제 그런 연구소 개념처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 공부하는 시간을 새로 만들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조 건축을 이제 보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건축의 태생이 사실은 목조이고 또 미래 건축의 중요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무슨 전원에 어떤 목조를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도시의 일반적인 건축을 목조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 시도하고 있고 그걸 좀 앞으로 더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설계를 마친 거는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그 이제 대전에 짓는 건데 7층 오피스 빌딩과 교육센터를 이제 목구조로 구현하는 설계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건축 행위에서 그러니까 동경에 무슨 지진이 일어났거나 이랬을 때도 굉장히 레퓨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위에 갔더니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장프루베가 한 구조물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템포러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도시의 역사나 이런 문제에서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닥친 그러니까 상황들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서 어떤 부분이 통째로 없어졌다가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최근에 좀 관심 있는 동네가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압구정동에
근데 거기가 옛날에 굉장히 흥했다가 굉장히 이제 공동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던 적이 꽤 오래 있었었는데 최근에 갔더니 어느 순간 다시 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까? 사실 굉장히 많은 자본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관점이 더 저는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런 템포러리의 상황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고. 그 공간의 질을 얘기할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건축 환경에서는 양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자본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거를 숫자화해서 평가하려는 속성이 강한데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숫자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그냥 개념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서 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양적 가치가 아니라 질적 가치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질적 가치를 양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 중간 그 매개체가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쪽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뜩이나 이렇게 뻘떡뻘떡 뛰는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자본을 좀 컨트롤하고 이용하면서 전혀 다른 도시건축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능성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딱 완전히 단절해놓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정말 이쪽만 생각하고 뭔가를 만들겠다 하는 게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의 연결점을 찾는 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라는 게 원체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곳이다 보니까 뭐 딱히 답이 없는 곳이고 계속 고민거리는 생겨요. 하지만 주제가 언제나 좀 들쭉날쭉 바뀌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늘 고민하는 큰 주제는 공간 안에 사람 그리고 사람이 경험하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기조를 결정하는 양가 가치의 조화라는 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복잡함과 단순함, 개발과 보존, 뭐 이렇게 고민하는 양가 가치들이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거의 균형추를 어디에 둬야 될까라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틀의 주제의식이에요. 그 안에서 언제나 도시를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주제로 삼고 있는데 최근까지는 도시재생의 지속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대안점을 찾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공공미술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소비가 공공미술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후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최소한의 삶의 질적 담보를 위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그때 공공미술이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조형 건축물에 있어서 권장사항으로서 공공미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중시설에 공공미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스케일이나 아니면 공공성이나 경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체험 퀄리티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게 그냥 미술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도시 관점에서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라는 평지에 건축 말고 공공미술이 작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이를 직립해서 돌아다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면적을 이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어떻게 하면 도시 설계와 공공미술을 접목시켜 볼까 그 고민은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4세기 흑사병은 많은 걸 변화시켰는데 소위 이제 유럽에서 보면 소위 이제 봉건제도를 지탱하던 농로제도가 있었는데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저희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농로제도가 붕괴되고 사실은 자본주의가 이렇게 태생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편 동로마 쪽에서는 농로제도가 더 강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역사적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은 뭐 우리가 소위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전 세계 표준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건축은 사실은 세계 건축에서 보면 그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미미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K-방역처럼 한국 건축계가 이 상황을 좀 다 잘 대처, 지혜롭게 대처하면 우리가 이제 그 독일의 바우하우스가 어떤 근대를 이렇게 연 것처럼 이 코비드19 이후에 건축과 도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건축계가 조금 더 이렇게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좀 과한 질문을 좀 던지게 되고 그 출발점은 이 서울 건축 비엔날레의 글로벌 스튜디오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좀 고민거리는 스피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발전 속도.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토목공사의 어떤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지어질 때까지의 상황과 건축공사에서의 기획 단계부터 지어질 때 상황과 인테리어에서의 지어질 때부터 기획해서 지어질 때까지의 상황이 기간이 다 너무 다른데 사실 제 문제는 이 기간들이 도시의 발전 속도라든가 이거에 못 미치는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사실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그 정도 기간이 돼버리면 도시가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기획했던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조금 요즘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면을,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 지금 그 완공될 때의 의도들이 너무나 갭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그 도시의 발전 속도나 어떤 세상의 발전 속도가 사실은 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축이 얼마나 빨리 이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면 건축이 늦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되게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되게 딱딱한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그렇게 막 저희처럼 설계를 했다가는 스피드에 못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요즘은 고민거리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